더 붙이자 해야 돼. 아, 붙이고, 붙이고. 언제 붙여? 어, 그래. 일자에서 일자. 어. 그래서 한순간 어. 이런 곡 말하는 거. 낮은 낮고 짧고 레트에 붙어 있고 그런 곡. 만약에 그냥 이렇게 방금 처음 주신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때리는 게 훨씬 낫죠. 네, 낮고 짧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도 준 연예인급 정민구씨님을 모시고 오늘도 원포인트 레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와이퍼샷입니다. 네. 구치님, 와이퍼샷 어떻게 쳐야 될까요? 와이퍼샷은 일단은 공이 푸싱을 완전히 이제 네트에 붙어 있을 때 넘어가면은 바로 볼트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붙었을 때 라켓을 세워서 일자로 깎아주는 거예요. 레트에 붙었을 때 앞손목 살짝만 나가도 이제 지니까 옆으로 깎아서 공을 회전을 시켜서 이기는 거예요. 싹. 네. 와이퍼샷 언제 사용해야 될까요? 공이 짧을 때. 짧을 때. 레트에 완전히 이제 살짝 완전히 살짝 뜰 때 있잖아요. 네. 이 정도 왔을 때 푸싱하면은 지금 헤드가 넘어가죠. 그러면 지니까 이 상태에서 세워서 그대로 깎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공만 비껴 맞아서 공이 넘어가는 거예요. 푸싱이 아니라 짧고 빠르게. 그립은 어떻게 잡고 있어야 괜찮을까요? 웨스턴 그립이라기도 하는데, 네. 원래 평상시에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잡죠. 이스턴으로. 네. 근데 얘를 살짝 바깥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니면은 그냥 평상시처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튼 상태에서 해도 되긴 한데 그것보다는 바깥으로 살짝 잡은 상태에서 안쪽을 빨리 깎아주는 거예요. 안쪽. 네, 안쪽. 바깥에 열려있는 상태, 열려있는 상태에서 안쪽을 빠르게 깎아야 돼. 천천히 깎거나 라켓 헤드가 위로 뜨면 안 돼. 이 상태에서 무지개처럼 확실히 아래. 무지개 그리듯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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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깎기 하는데 이게 앞으로 나가나요, 공이? 네, 왜냐면은 앞으로 치는 거나 옆으로 치는 거나 이제 깎기 드롭할 때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깎기 드롭할 때도 공이 넘어가잖아요. 이것도 그냥 공 안 맞추고 깎는 게 아니라 공 맞을 때 깎는 거여서 공이 앞으로 넘어가. 와이퍼샷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거를 뭘 해야 될까요? 근데 거의 와이퍼샷이 끝났을 때는 거의 80%가 득점이 되고 근데 와이퍼샷 했을 때 방심을 하고 서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수비 잘하신 분은 어떻게 해서든 막 수비 다 치시잖아요. 그래서 하고 두 번째 공이 올 수 있으니까 하고 나서 그래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다음 공을 대비하는 게 좋아요. 와이퍼샷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데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고 이제 잘하시는 분들 있죠. A조나 B조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냥 서서 그냥 연습할 때 한번 연습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레트오버에서 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좋은 기술이 아니라 진짜 가끔 많이 써요. 저도 시합 때 이런 거 많이 썼어요. 그거를 빠르게 해야 돼요? 한순간에 빠르게. 빠르게 해야 돼요? 한순간에 빠르게. 아,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사이드로만? 왜냐 빠르게 안 하면 공도 이제 앞으로 오고 저희는 옆으로 깎기 때문에 삑사리를 맞는 이유가 그거예요. 느리면은 이제 공을 앞에서 깎았어야 되는데 공이 천천히 깎으면은 이게 점점 앞으로 오니까 깎 삑사리만. 아, 나가는 스텝이랑 라켓이랑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나가는 이거는 와이퍼샷 할 때는 절대로 몸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네트오버하고 건드려 레트를. 항상 거리를 놔둔 상태에서 한 발. 이 상태에서 공이 짧잖아요? 그러면 발 많이 나가지 말고 그냥 잡고 오른발 나가는 순간 하나. 오른발 나가는 순간 하나. 일자, 완전히 일자. 그렇죠. 왜냐면 지금 레트랑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앞으로 가면 안 돼. 또 얘가 너무 뒤로 가면 안 돼. 건들기 때문에. 아예 없이 완전히, 그렇죠. 일자에서 일자로. 네. 더 붙이셔야 돼. 언제 붙여? 그렇지. 일자에서 일자로. 일자에서 일자로. 네. 일자에서 일자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이거 형님, 얘가 앞으로 가버렸어요. 앞으로 가버렸어요? 어. 일자에서 일자로 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한순간에 깎아야 돼. 한순간에. 질문이 있습니다. 네. 리그 치는데 어떻게 일로 안 오죠? 공을 이미 미리 치고 나서 공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운데서 다 치고 끝났어요. 그래서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스윙이 길어지면 당연히 대각으로 가겠죠. 근데 한순간에 빠르게 치니까 직선으로. 한순간 빠르니까 직선으로 가.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안 좋은 예. 안 좋은 예는, 오, 잘 되는데, 잠시만. 한순간에 빠르게. 근데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10개 중에 하나는 레트가 맞아요. 앞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레트 안 맞지. 의도적으로 좀 자기적으로 해야 돼. 그렇죠. 한순간. 중심이 뺏기면 안 돼. 더 낮게 주셔야 돼. 한순간. 이런 곡 말하는 거. 낮고, 짧고, 레트에 붙어 있고. 그런 곡. 만약에 그냥 이렇게 방금처럼 주신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때리는 게 훨씬 낫죠. 네, 낮고 짧고. 이런 거. 아니, 때에 따라서 해야 돼. 이거 하려다가도. 공이 아래로 오면 당연히 바로 헤어핀 해야 돼. 우리 무식하게 이게 다 틀리면 안 되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 그럼요. 네. 와이퍼 샷 할 때 멀리 보내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이제 떨궈야 좋은 거야? 제일... 그냥 빠른 타점에 빠르게 깎는 게 중요해. 상대방이 준비하기 전에 빠르게 깎는 게 중요해. 길고. 아, 그래요? 멀리 앞에. 근데 길게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떨어지는 게 가장 좋겠죠? 아, 근데 이게 빠르게 깎으면은 길게보다 아래로 갈 수밖에 없어. 네. 근데 짧은 공 뛰었을 때 정면 푸시해가지고 걸리는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네, 참기로 한번 해주세요. 너무 앞으로만 스윙하려고 하면은 이제 레트를 건드리니까 이때 그냥 한번 옆으로 깎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게임할 때 하지 말고 그냥 서서 서로 파트너끼리 하나씩 10개씩만 하루에 연습해도 아마 시합 때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 동인분들이 이거 어려워할까요? 한 번도 이제 아마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럴 거예요. 푸싱 같은 건 이제 정말 기본적인 걸 많이 배우긴 했는데 와이퍼 샷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선수들이 쓰거나 아니면 완전히 A조분들이 많이 쓰니까 초보자분들 이제 아예 사용할 생각을 안 했겠죠. 네. 그러면 초보자분들도 하면 다 할 수 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건 다 완전히 익힌 다음에 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래야 다른 스윙들이 섞이지가 않으니까. 기본 스트로크 하고 나서 이제 상급자가 됐을 때는 이런 기술도 연습을 좀 해야. 아니면은 이거 연습하다가도 하나씩 그냥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긴 하죠.